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안녕. 오늘 앨범 전문가 7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드림캐쳐 스페셜 미니 앨범 레이저 오브 드림을 한번 언박싱 해볼까 해요. 와우. 그러면 우리 시현 씨가 한번 뜯어보실래요? 네, 너무 우리 시현 씨가 또 앨범 뜯기 전문이거든요. 기다란 손톱. 네, 늑대. 맞아, 제가 날카로운 한번 손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네, 이 기다란 손톱으로 한번 제가. 역시 늑대 답네요. 네. 앨범 전문가. 와, 깔끔해. 오. 오. 신비스럽네요. 저기서 로고가 박혀 있어요. 심지어 너 그 펄. 펄이 박혀있어 자글자글하게. 또 이번에 드림캐쳐 분들이 그 게임이랑 콜라보를 해서 더욱더 신비스러운 앨범인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여기 트랙 게스트도 이렇게 있네요. 맞아요. 네, 한 번씩 그렇게 네, 해볼까요? 오, 자, 첫 번째 트랙 인트로입니다. 자, 인트로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시작. 똥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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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어때자부 어때자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Focus me, look at me every time. 떨리는 이 심장을 붙잡아봐도 어쩔 수가 없어. 고요한 이 밤에. 오, 와. 약간 속삭여 주는 게 포인트. 맞아요. 같은 추억을 안고 살아. 여기까지 합니다. 진짜 좋았어요. 자, 이렇게 CD와 트랙리스트를 만나보았고요. 네, 그리고 무려 카드가 어머머머 그렇게나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큰일 났어. 이만큼. 그러면 우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딱 포카 하나만 공개하도록 합시다. 딱 하나만요. 네, 딱 하나만요. 내가 랜덤으로 뽑겠어. 알겠습니다. 포카를 모으는 거야. 나도 잘 나왔어. 엄마 잘 나왔어. 어머. 유연이를 모아볼게요. 지갑에 넣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잘 나왔다. 어디 있을까? 요즘 단체 사진이 좋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나다. 어. 나다. 어머. 쓸쓸해 뭔가가. 예뻐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 자기가 강아지 인형. 본인을 사랑하는. 운명이네 운명.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쁜 사진들이. 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음 라운드. 이제. 네. 한정판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림캐쳐 앨범 역사상 한정판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 오, 예쁘다. 이거 진짜 금 아니에요? 진짜 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아니에요. 아니, 앨범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역시 이번에도 문양이 좀 화려한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우리가 신기했던 그 한정판에만 들어있는 팝업 카드. 제가 알기로는 이 입체 카드를 펼치면 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아, 맞아요. 드림캐쳐가 성이. 오, 나 이런 건 처음 봐. 여러분, 졸릴 때 책상에 두면 드림캐쳐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잖아요. 잠이 깰 거예요. 드림캐쳐 쓰러졌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오, 저희 단체 사진이요. 맞아, 맞아, 예뻐요. 저거 똑같은 의상. 대박. 맞아. 오, 그러네. 저희가 또 더 쇼 온다고. 그리고, 맞아. 네. 또 한번 런 한번 제가 네. 랜덤으로 이렇게 너의 최애는 두두두. 너의 최애를 보여줘. 우와, 이거 제가 봤어요. 방금 진짜? 랜덤이 아니고 이렇게 해두고 한번 보고 한번 손가락 끼워놓고 제가 한번 랜덤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상을 안 되게 한번 펼쳤어. 아, 여기 특별히 편지. 포토카드 하나는 네. 멤버의 편지와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놓쳐선 안 되겠죠? 놓쳐선 안 되겠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뜯어보겠습니다. 네. 예. 조심히, 언니 조심히 뜯어야 돼요. 와우, 이거 너무 귀여워. 와우. 이거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포스터 붙여놓은 거? 알죠. 이거 소장같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되게 예쁘네요. 원래 드림캐쳐 포스터라고 하면은 네. 사이즈가 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맞아.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쁘다. 거의 테트리스 하듯이 저희 네. 포스터를 착착착착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어, 가연이 어디 있어? 네, 가연이 가려졌어.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와. 이렇게 정말 좋을 것이 많은 드림캐쳐 한정판 앨범과 일반 앨범 그리고 포스터, 네, 포스터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